최소한 1.89가 나와야지 될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예, 예. 워낙에 지금 이제 당구도 뭐 기록들이 좋아져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한 1.5대 이상이면 어느 정도 입상권 안에 들었지만 이제는 뭐 2점 이상을 쳐야 입상권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자네티. 어. 제일 목적구인 빨간 공이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는데요. 자, 노란 공과 하얀 공이 붙어 있고요. 지금 쉽지 않은 샷이 될 텐데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자네티 선수인데요. 자, 빨간 공을 제일 목적구로 선택을 하면서 자, 얇게 쳤죠? 마지막 3구전째에서 예, 방향이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당구를 이제 멘탈 스포츠의 아주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상대 선수의 불편한 심기 뭐 자극을 하거나 또 주변 상황에서의 관중들의 좀 불편한 시선을 뺏는 행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7차례 상대 선수와의 그 일직선상에서 눈이만 주춤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조금 이제 치는 타석에 들어간 선수에게 불편하게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또 당구는 신사 스포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익스텐션을 써가면서 길게 브릿지를 잡았는데요. 자, 방향 좋죠? 성공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연속이죠. 자, 지금 공을 뭐 세게도 칠 수 있지만 지금 상당히 약한 힘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안 맞았을 경우에 디펜스를 고려한 그런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이었는데요. 예. 자, 이 두 선수는 2년 전에 열렸던 수원 월드컵에서도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예. 그때는 이제 16강전에서 만나서요. 쿠드롱 선수가 그때는 3대1로 이겼군요. 네. 예. 뭐, 에버리지가 한 1.657 요 정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근래 붙었던 기록은 바로 일주일 전에 아주 8강전에서 월드 챔피언십에서 만났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네티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쿠드롱 선수가 아마 서력의 기회로 잡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본인은 거의 빠진 게 아닌가보다 예, 들어가다 예. 말고 지금 다시 나왔는데요. 저희가 볼 때도 약간 좀 길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회전이 죽으면서 살짝 네, 미세하게 흔들리는 예. 모습이 보였네요. 자, 지금도 아, 자, 예, 익스텐션이 굉장히 지금 더 길은 익스텐션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깨치면서 아 두껍게 바로 잡았군요. 예. 자, 익스텐션을 사용하면서도 뭐 거의 부담감 없이 저렇게 두 번째 연속 익스텐션을 성공을 시키고 있는데요. 익스텐션을 두 개나 쓴다는 건 상당히 큐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시스템이 저 큐의 뒤에 바로 꽂는 익스텐션이 지금 새로 개발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 중단 부분을 해체해서 익스텐션을 연결을 해서 쓰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네, 지금은 뭐 아주. 예, 간단하게 꽂죠. 그래서 예, 지금. 예, 부착을 했다가 바로 뺄 수 있고. 이게 또 두 개로 나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선수가 지금 외국 이태리의 유명한 회사에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선수인데요. 예. 그 회사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내 제품도 이제 요즘 저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오겠죠, 예. 이제. 예. 세 번째 샷. 자, 오케이. 짧게. 그래서 쳤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자, 지금 같은 샷들을 한번 저희들이 유심히 연습도 해봐야 되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반적인 선수들이 저런 공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공인데요. 자, 키스도 완벽히 빼면서 짧게. 예, 아주 좋은데요.
자, 준결승에서 자네트 선수가 아주 놀라운 3.2가 넘는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브롬다 선수를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력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브론다 선수 물리칠 때 준결승전에서 14이닝 동안 45점, 3.214의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세트에서는 15-0 퍼펙트였었죠. 네. 전체로 보기 힘든 아주 멋진 광경을 바로 이곳에서 보여줬네요. 그렇죠. 자,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맞는 걸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타는 순간 알거든요. 선수들이 더 잘 알죠. 네, 그렇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이 공이 얼만큼 빠졌는지 또 얼만큼 맞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당구 경기 또 내려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이닝에서 연속 4점 한 점 차. 자, 옆돌리기죠. 성공이 됐어요. 네. 7대 13점. 자, 지금도 쳐놓고요. 맞은 빨간 공인 제일 목적구가 어디로 가느냐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아, 다음 포지션 플레이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세 공을 세워놓겠다 미리 예상을 하고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무난히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공이에요. 두 선수 초반부터 아주 팽팽한데요. 자, 지금 빨간 공을 제일 목적구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자네트 선수 노란 공을 제일 목적구로 선택을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란 공을 선택했을 경우가 더 다음 포지션이 좀 훌륭하지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밀어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밀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또 포지션 보십시오. 예, 아주 놀랍습니다. 자네트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다 그렇지만 일단 이 샷 한번 보시죠. 이런 밀어치기 할 때 중요한 것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방향대로 잘 밀었어요. 예, 조금 짧지 않은가 싶었는데도 예, 잘 아주 밀렸네요. 자네트 같은 경우에 잘 될 때 보면은 뭐 어느 선수나 다 그렇지만 참 이 포지션 플레이를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옆돌리기인데요. 좀 자, 길게 들어가야 되죠? 되겠죠? 예, 완벽하게 눌러놔서 키스는 완전히 배제를 시킨 다음에요. 뭔가 연결시키는 모습인데 또 그리고 나는 포지션이 지금 나왔어요. 네, 이 어렵지 않은 공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길이 나오게끔 계속해서 포지션을 시키고 있는 마르코 자네티. 자, 3이닝에서 연속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점 나왔고요. 8번째 샷. 자, 3이닝째 9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에버러지가 벌써 얼마 3점? 되지 않습니까? 예, 3점이거든요. 예. 지금 자, 그 쿠드롱도 2이닝에 7점이니까요. 네, 그렇죠. 노란색 공을 일적 구려해서 돌리네요. 네. 자, 노란 공과 빨간 공 사이로 집어넣으면서 마지막 라스트에 내 공의 회전이 크게 살지 않으면서 득점과 연결되는 네. 연속 8점으로 3점을 앞서갑니다. 자, 공 하나하나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요. 그 지금 다음 공을 생각하는 플레이 아주 탁월한 선수들의 기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만 더 세게 치고 밀어 세게 쳐서 회전을 살려고 하다가는 자칫 바로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 노란 공을 제일 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지금 회전력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 경우에 조금만 얇아도 바로 노란 공이 튀어나오면서 빨간 공을 키스시킬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껍게 치면서도 내 회전이 충분히 살아주는 그런 샷을 구사를 해야 되겠죠. 자, 완벽하게 밀었는데요. 뒤로만 안 빠지고요. 네, 좋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연속 9점. 다시 또 그 자리에 가면서 포지션이 연결이 되죠.
자, 조금 너무 많이 갔네요. 약간 더. 자, 지금 같은 경우 회전력 완전히 살았고 약간 한 반 정도 두께를 썼던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 같은 샷을 한다면은 가능도 하긴 가능한 샷이에요. 자, 이번 공은 약간 파워풀하게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타임 14초 남았습니다. 아, 자, 빨간 공으로 가는데요. 네, 비켜치기인가요? 예. 자, 이 경우에는 보십시오. 약간 세게 갈 겁니다. 안 맞아도 맞았어요. 네, 맞네요. 안 맞는데 나오게 되면 그 일목적구 쪽으로 또 수구가 흘러내려오게 되니까. 그렇죠. 예. 또 디펜스거든요. 나머지 3점. 자, 연속해서 지금 10점. 자, 3이닝째 12점. 네, 버디 4가 됐네요. 지금은 어떨까요? 바로 보기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짧게 보거나, 예, 짧게 보는 샷이겠죠. 자, 지금 키스를 우려를 하고 있고요. 좋아요. 아, 나머지 2점. 지금 또 나왔어요. 나머지 네. 2점. 자,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 지금 이 공도 포지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공이에요. 네. 지금 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 어느 쪽? 오른쪽. 지금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약간 좀 더 쉬워 보이는데 왼쪽이 네, 그렇죠. 오른쪽도 오른쪽이 있나요? 왼쪽으로 가겠죠. 예,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고요. 자, 회전력이 문제라 조금 뒤에를 들어주나요? 살짝 들어줬어요. 예. 지금요. 자, 지금 앞뒤모 확률이 다 지금 좋은 공들이에요. 자, 맞고 나서 다음 공의 포지션이 문제인데요. 그렇죠. 뒤로 가서 맞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점이 남게 되고요. 포지션 자, 이 정도면은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쉽게 보이는 공도 결코 빨리 치질 않아요. 끝까지 생각을 해서 다음 공의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생각한 다음에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이죠. 14-7 3이닝에서 지금 현재 12점 쳤습니다. 한 번에 과연 마지막 샷이 될 수 있을지요. 신중 생각하네요. 자, 구드롱 선수가 초구미를 놓친 자네트 선수를 맞아서 7점을 받아쳤단 말이에요. 그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구드롱한테 몰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무려 12점을 3회님 제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타임을 마지막, 예, 타임을 쓰고 있죠. 예. 자, 세트당 한 번씩 50초 룰을 초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타임 룰제를 지금 자기가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좁은 각도인데요. 지금 대회전을 치지 않고 더블인가요? 자, 좁은 각도를 향해서 키스가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예, 좋아요. 멋지네요. 예. 자, 첫 번째 세트 자네티가 3이닝 만에 무려 또 3이닝에서 13점을 몰아치면서 역전승을 거두네요. 아, 자네티 본인이 13점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또 끝나네요. 첫 번째 세트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 세트 15-7. 아, 자네티. 자, 구드롱과 자네티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작했던 첫 번째 세트. 아, 강동구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여자친구가 옆에 있을 법한데요. 박수아 선수. 네. 뭐, 지금 결혼을 얼마 안 놔두고 있어가지고요. 날짜가 나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1월달이죠. 예. 예. 자. 자, 세계연맹 사무총장. 사무총장, 그 다음에. 아, 지금 야스퍼스. 마리 파르키도 있었고. 예. 지금 야스퍼스. 야스퍼스 선수가 우리 최성원 선수한테 아주. 축하드립니다. 크롱.
신중합니다. 자네티 두 번째 세트 1이닝 더블 쿠션이죠? 네. 자, 이 공이 맞았을 경우에 다음 공 한번 보시죠. 자, 성공했어요. 우리 약간 좀 정면을 돕게 맞아서 일목적구, 이목적구가 안으로 들어갔다라면 더 좋은 그렇죠. 위치가 되죠. 네, 그걸 노리고 친 건데요. 지금 약간 얇게 맞으면서 그래도 뭐 무난하게 괜찮은 공이 배치가 됐어요. 자, 일적구를 노란색 공으로 정한다면은 길게 혹은 짧게 일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볼 것 같은데요. 네. 자, 길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짧은 쪽 쳐다보거든요. 네. 자, 짧게 보나요? 예, 패션을 좀 많이 주는데요. 자, 아, 길게 보네요. 예. 바로 정확합니다. 자, 심판이 보질 못할까봐 지금 이제 등 뒤로 바로 선수 뒤로 붙었는데요. 그렇죠. 자네티 선수는 지금 왜 내 등을 만졌나 싶어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두 선수 신경전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자, 이번 공은 어떻게 풀어낼지요? 지금 빨간색 공을 옆으로 돌린다면 상당히 얇게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키스를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아, 예. 바로 키치네요. 자, 아, 예, 뺐어요. 얇게 예. 치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살렸는데요. 정확합니다. 자, 굴러가죠. 예. 네, 정확하네요. 3대 3 동점. 키스는 딱 맞을 만큼만 가네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자네티 선수하고는 저도 꽤 친분이. 역시 뱅크샷이죠? 네.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일단 치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케이. 자, 이 공이 맞았을 때도 다음 공이 계속 포지션이 연결되는 그런 뱅크샷이었습니다. 빨간 공이 조금 많이 나간 그런 감은 있는데요. 자, 역회전으로. 자, 이 명칭을 여러 가지들로 쓰고 있어요. 뭐, 스네이크샷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다시, 역회전을 해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시다오리에죠. 아, 여자. 자, 역시 같은 내용의 공이죠. 비교치기인데요. 약간은 밀어서 치나요? 자, 밀어놨죠? 밀었어요. 저렇게 빠지게 되면 자, 내공의 회전력이 예. 예. 자, 저런 건 이제 내공의 회전력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안 되는 공이거든요. 네. 좋은 샷이에요. 툭 끊어쳤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빨간 공과 노란 공 거의 비스듬하게 서 있는데요. 지금 내 공은 붙어 있고요. 빨간 공을 약간 끌어주면서 옆돌리기 시로 시도하고 있죠. 타야 되는데요. 네, 돌았어요. 자, 돌았어요. 자, 지금 1점 네. 성공합니다.
사실 4대 천왕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네트 선수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랭킹 10위권 안에는 항상 10년이 넘도록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4대 천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자네트 선수 지금 여태까지는 조금 그래도 탑클래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네. 경기력 보니까 대단하네요. 네. 저도 자네트 선수가 이렇게 치는 모습을 근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자, 옆 돌리기. 네, 짧게 봤어요. 포쿠션 이용했죠? 괜찮죠, 방향? 네. 자, 저런 공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공호인 분들이나 선수들이 3쿠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퍼쿠션을 봤을 때 훨씬 에러 확률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네. 짧게 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저렇게 짧게 쳤을 경우엔 제일 목적구에 많은 타격이 가. 세 번째 세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세트에서 자네티 선수 초구를 예, 실패를 했었단 말이죠. 자, 이번에도 짤래요. 이건 길었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손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포지션을 내줬어요. 알았네요. 자네티. 자, 옆 돌리기. 자, 제 목적구의 공간 아주 적당하게 벌어져 있죠. 약간 좀 깊숙이 들어간 듯. 약간 들어왔네. 예. 예. 내공의 회전력이 살아 있으니까요. 그나마 충분하게 득점이 됐네요. 예. 회전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맞을 그렇죠? 수 있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예. 약간 위험하긴 위험했네요. 예. 예. 본인도 좀 뜨끔했을 겁니다. 자, 계속되는 옆 돌리기. 네. 예. 길게 들어가죠. 성공합니다. 2대2 동점. 자, 이제 승부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요. 두 선수 지금 이제 3세트의 결과가 과연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옆돌리기인데요. 내공 붙어있고 자, 기스를 염려해서 두껍게 칠 거거든요. 두껍게. 예, 두껍게 치죠. 자, 두껍게 쳤는데 키스 네. 나지 않고 성공합니다. 아, 저런 거를 평상시 두께로 그냥 치면 거의 키스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 공을 저렇게 두껍게 치는 거를 좀 보시면 여러분 그 동호인분들이 아마 클럽에서 칠 때 아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이제 카메라가 위에서 잡는 지미즈비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에 어떤 그 잡았을 때 그 불빛 때문에 그런지 그 당구 이 테이블에 약간 좀 비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보였던 그래서 이제 자네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약간 위치를 바꿨더니 좋다. 상당히 좀 민감한 선수네요. 예, 예. 결승전이다 보니까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봤어요. 예. 빠졌어요. 자. 성공됐습니다. 네, 성공하네요. 여기 4점. 자, 민감하게 뭐 신경 쓸 거 다 쓰면서도 또 득점하고 또 연결시키네요. 약간만 더 약간 전에 내려오면서 약간 실수가 나게. 빨간 공을 끌어치는
엽떨리기 나왔는데요. 자, 많이 생각하고 있네요. 끌었어요. 자, 내공의, 회전은 살아있어요. 네, 내공의 회전력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더 넘을 수도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점 되죠. 예, 네. 맞습니다. 서버. 자, 내공이 너무나 슬로우로 천천히 갔기 때문에 네. 조금이 맞을까 했는데요. 그렇죠. 쿠션을 맞으면서 점점 힘이 더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자, 그죠? 끝까지 이 회전력을 살리면서 저렇게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네. 샷에 대한 위력, 탑 랭커들의 샷이 끝까지 회전력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었어요. 자, 임팩트 후에 큐의 진행 방향을 계속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쭉 먹고 있으면요, 저렇게 조금이라도 더 가거든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봐요. 그 굉장히 좁은 각도인데요. 자, 들어가네요. 또 들어가네요. 예. 자, 자네티 선수. 자, 지난 몇 년간 봤던 경기력보다도 월등히 지금 잘 치고 있어요. 최고의 네.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빈구션 먼저 보나요? 네. 차리면 빈구션. 네. 자, 걸어치기. 예. 자, 좋아요. 이런, 아마추어들이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 길게 해서 내려오게 끔 하거나 지금 뭐 비껴치기라든가 지금 같은 이 빈쿠션으로 먼저 보기는 보는데 이 지금같이 먼저 걸어치는 거를 잘 안 알거든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우인분들이 보통 보면 좀 끈질기지 못하고 그냥 대충 치는 경향이 많은데요. 예. 자, 지금 비껴치기 키스는 완전히 빠졌고요. 성공합니다. 너무 약했어요. 자, 지금 봐달라고 그러는데요. 네, 붙었나요?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가장 대선수의 기본적인 요건이 쉬운 공은 빠뜨리지 말고 그렇죠. 어려운 공은 누구에게나 어렵거든요. 네. 네. 자네티 5이닝 더블 쿠션입니다. 자, 이 공 역시도 포지션이 이쪽으로 가네요. 네, 이쪽으로 맞은 후에 내 큐볼이 뒤로 좀 숨었어요. 자, 노란 공은 좀 많이 멀고요. 내 공은 네. 붙어 있고. 대회전 아니면 노란 공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자, 대회전인가요? 자, 제일 목적고 빨간 공을 아주 얇게 치면서 내 공의 회전력은 살려야 되겠죠? 그럼 자, 짧게 와야 되는데요. 짧게 봤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네요. 약간 예. 길게 만든 듯 했는데요. 저렇게 네. 길어서 빠지는 경우를 생각하느라고 한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대선수들이 저렇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은데 생각을 오래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자, 지금 이제 거의 묘기성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공을 강력하게 밀어쳐서 3구시전으로 득점과 연결시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회전만 주고 똑바로 밀면 되겠죠? 자, 자 밀려가나요? 자, 키스가 예, 가지 않았어요. 키스 빠졌고요. 자, 짧게 들어가겠는데요. 자,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멋진 거. 샷의 중요성을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은 당점 그리고 두께에 의해서 정확하게 큐를 또 뻗어줘야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내공과 제일 목적과 좀 가깝게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예. 아, 밀어치기가 쉬운데 보통 동호인 분들 보고 저렇게 밀어쳐라 그러면 뭐 그냥 상단 회전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나 힘을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힘보다는 얼만큼 정확하게 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밀어치기를 할 때는 좀 뒤를 좀 낮춰주고 그립을 낮춰주고 정확하게 큐끝을 뻗어주면 조금이라도 좀 나은 결과가 나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회전이죠. 빠졌고요. 자, 정확한데요. 좋아요. 12대5 14점. 자, 우리가 당국의 황제라고 일컫는 그 벨기에 레이먼 크루망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대부분의 선수들이나 아니면 동호인분들이 그분이 쓴 책을 보고 많이 처음에 쓰고 있던 인물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책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2목적구를 마친 후에 내공이 30cm 이내로 세워라 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더 다음 포지션을 만들기가 쉽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네. 지금 자네티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거의 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군요. 노란 공을 맞은 이후에 거의 30cm 정도 내에 세워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을 충분히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역회전으로 좋아요, 이거 자, 돼요? 좋습니다. 네, 13점 이제 2점 남았습니다. 결코 필요 없는 힘을 쓰지 않고 득점이 되고 나서 내공과 제2목적구의 거리를 가깝게 두는 그런 모양새가 아주 좋은 그런 득점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네트 선수 아주 이번에 각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자기 시간을 충분히 써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플레이를 자기 걸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빨간 공 제일 목적구 이용해서 비껴치기였죠? 자, 성공했어요. 정확해요. 예. 자,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한 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공이 왔다고 보는데요. 자, 이번에도 고민이 돼요. 앞쪽이냐 뒤쪽이냐 지금 대회전인데요. 뒤쪽으로 가나요? 예. 얇게 맞았어요. 자, 이러면 들어가겠죠? 예, 정확합니다. 됐습니다. 네, 성공되면서 자, 마지막 8점에서 시작한 5인이었는데 7점 연속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앞서 갑니다. 세 번째 세트 15대5. 이닝백은 매회 이닝마다 득점이 된대요. 자, 3세트 역시 5이닝 만에 예,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 4대 천왕에 들어가는 선수가 빈 쿠션을 공을 하나도 못 맞추고 저렇게 이닝을 공타로 보내는 걸 전 거의 볼 수가 없죠. 최소한 하나는 맞거든요. 예. 예. 자, 직접 보는 공인데요. 길게 보죠. 자, 하단에서 회전을 하단해 주고요. 내공의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그런 공이죠. 자, 왕쿠션 이후에 지금 좀 부족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다분히 의도적인 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기 내용을 펼쳐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세트들은 뭐 지금 5세트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예예, 5이닝이면요. 자, 대회전. 자, 키스는 빼냈는데요. 자, 리버스 핸드로. 네, 좋습니다. 올라오면서 성공합니다.
선수가 지금 초구 놓쳤었거든요. 네, 1, 3세트에 자네트 선수의 초구가 상당히 불안한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네, 들어갔네요. 마지막에는 득점되면서 자, 포지션도 좋아요. 결승점 답게 자, 마지막 파이널 세트까지 가는데요. 오늘 뭐 기대 이상으로 지금 두 선수 다 잘 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마지막 경기 뭐 어느 선수들의 경기도 그렇지만 평범한 공 하나 예를 들어서 잘못 실수하게 되면은 그건 치명타로 지금 그렇죠.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자, 옆돌리기를 시도를 하죠. 자, 빨간 공을 선택하지 않고 노란 공을 제일 목적으로 선택하면서 자, 바로 3 쿠션을 직접 볼 겁니다. 자, 네, 성공했어요. 자, 저 공을 5 쿠션으로 보지 않고 3 쿠션으로 직접 본다는 건 그만큼 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바로 맞춰서 지금 이 접구가 맞은 이후에도 이 접구와 내공과의 거리가 멀지 않게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자네트 선수는 최고의 지금 전 아주 기량이 지금 절정기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기 끝나면 시상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분달 선수가 또 복장을 갖추고 지금 나와 있네요. 네. 그린이 세 번째 샷. 자, 상단 조정 상단 회전을 좀 조정을 해서요. 내 공이 부드럽게 마지막 라스트에서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시합을 해보면 저런 공이 있었을 때 자신이 없을 때는 회전 많이 주고 끌어놓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자, 강하지 않게 슬로우로 놓으면서 다음 공의 포지션까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으로 경기를 시키는데 지금 자네트 선수 지금 뭐 자신감 충만해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을 지금 그대로 다 보내주고 있어요. 예. 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몰라서 못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제일 목적 공구를 빨간 공으로 선택을 해서요. 얇게 해서 다음 공의 포지션도 좋겠죠. 그렇죠. 네,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었는데요.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빨간 공을 먼저 쳐서 대회전을 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깥쪽으로 쳐서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을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대회전의 경우에는 짧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요. 아, 지금 예, 옆으로 가나요? 예, 그러네요. 옆돌리기인가요? 아, 내 공의 회전력을 좀 죽여서 여기서 올라가면 되죠? 네, 네, 성공했습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쳤을 때 이런 거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두 목적구 사이로 내공을 보내서요. 지금 부드럽게 3 쿠션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배치인데요. 그렇죠. 자, 지금 또 옆돌리기 나왔습니다. 뒤에 우승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접 보죠. 예. 자, 자네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맞았어요. 네, 본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조금 자신감이 좀 결여됐던 그런 샷이었는데요. 근데 준결승전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몇 번 그러고 있고 이런 경우가 몇 번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네트는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공을 한 경우요. 저런 경우가 또 이 상대편 선수에게 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런 부분에 민감한 선수의 경우에는 저런 경우도 이제 좀 작용을 좀 하지요. 그렇친 공인데요. 자, 그렇쳐서 자, 키스가 나지 않았어요? 어? 네, 살짝 났는데도 키스가 나면 네, 살짝 나면 되네요. 연속 3점 7대 0.
자, 기선 제압은 일단 했습니다. 네, 지금 2인님께 7점을 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공도 직접 맞추지 않고 짧게 봐서 맞추거든요.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자, 자네치 선수의 랭킹이 지난 얼마 좀 차이 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진짜로 하나의 실수가 승패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집중력을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죠. 자, 끌었다 놓을 거예요. 자, 끌었어요. 자, 내공의 회전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한 점 차. 김경률 선수가 오늘 1점을 못 쳐서 2세트를 놓쳤는데요. 그렇죠. 아마 그게 후유증이 한 평생을 갈 겁니다. 아. 뭐 거의 그 기억을 다시 떠오르기 쉽지 않은 그런 악몽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번 대회 우승컵 마지막에 시상대에서 단상위에서 누가 들어올릴지요. 자, 저 우승컵을 갖고 오기가 참 힘드네요. 확률로 무시하세요. 예, 역회전을 이용한 샷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이제 9대9 동점. 자, 빨간 공 보이죠? 네. 자, 지금 뭐 굉장히 역회전 샷 맞. 자, 이제 자네트 선수 기회가 몇 번 없어요. 예. 대회전 노리고 있습니다. 키스 빠졌고요. 네, 두껍게 쳐서 키스를 빼내죠. 여기서부터 지금 자네띠는 특히나 하나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자, 자네띠도 예. 포지션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큐볼이 지금 빨간 공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공이 어떻게 좀 배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자, 예, 브릿지가 아, 나오는군요.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4점. 예, 지금 뭐 대한당구연맹 회장 지금 자네티가 5세트 6이닝까지 에버리가 2.04 그리고 쿠드롱이 5이닝 바로 전 4점 득점할 때까지 에버리지가 2.33이에요. 예, 대단한 선수입니다. 지금 빨간 아 하얀 공을 제일 목적으로 선택을 했네요. 자, 들어가게 되면 우승이에요. 자, 내공의 회전력만으로 예. 쿠드롱이 2000도 수원 세계 시리크션 단골드컵 우승자가 됐습니다. 역시 4대 천왕이 괜히 4대 천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쿠드롱 선수. 아, 멋져요.